학교의 모습. 와. 이 올라오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와, 파타고니아의 진면목을 만나는 여정. 안개가 몰렸습니다. 한여름의 폭설을 만나고. 와, 진짜 한 폭의 그림이네요. 우와. 예상치 못한 즐거운 만남을 경험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또르레젤 파일렛.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칠레 파타고니아의 꽃 토레셀 파인에 오릅니다. 셰익스피어가 템페스트의 영감을 얻은 곳이자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의 모델을 제공했고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의 무대가 된 곳 파타고니아. 약 100km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광활한 땅에는 트래커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비경이 가득합니다. 칠레 중남부 해안에 위치한 푸에르토 몬트는 매년 약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항만 도시입니다. 과거엔 물품을 유통하는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데요. 이제는 칠레의 군도를 찾는 여행자들의 기착지이자 파타고니아 북부와 남부를 잇는 주요 관문 도시가 되었습니다. 와, 푸에르토 몬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티아고에서부터 약 100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온 여기 푸에르토 몬트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점은 여기서부터 요 위쪽으로 가면 네그로 강이 있는데 그 네그로 강을 중심으로 이 남을 파타고니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쪽은 북 파타고니아 지역에 속하고 여기서부터 쭉 남쪽으로 파타고니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파타고니아의 여러 산들 그리고 호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홀라! 콜롬비아! 오, viene de Colombia! 와, saludos a la televisión de Corea! ¿Son de aquí, de Puerto Montt? Sí. ¿Qué nos puede contar sobre la ciudad? Muchas, muchas otras cosas. Y por los alrededores podemos también encontrar el volcán Osorno. Ah, 여기서 볼 게 엄청 많다고 하네요. Muchas gracias. Gracias. Chao. Puerto Montt 시내에서 약 2km 떨어진 서쪽 해안에 위치한 앙헬모. 규모가 작은 만이지만 늘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차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푸에르토 몬트 서쪽에 위치한 항구인데요. 여기는 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앙헬모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앙헬모 시장입니다. 우와. 갓 잡아올린 다양하고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어시장이 있는 곳이죠. 거북손처럼 생긴 이 해산물은 피코로코인데요. 따개비의 일종입니다. Vale mil pesos uno. ¿Quieres comer uno? Te lo parto. ¿Ya está cocido? Sí, está cocido. Vale mil. Sí. Te lo parto. Sí. 바위 속의 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처럼 정말 단단하더라고요. 국물도 맛있는구나. 국물은 향긋합니다. 껍질을 까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입에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한 입에 먹기 힘들 정도로 정말 크더라고요. 개맛이 납니다. 게살. 그냥
눈 감고 먹으면 이렇게 푹 찐 영덕 되게 먹는 느낌이에요. 칠레의 바다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 같은 앙헬모 시장의 풍경. 없는 해산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 시장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해산물이 다양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랍니다. 옥신각신 흥정을 하지 않고도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매일 아침 손질된 해산물들이 현지는 물론 칠레 전국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와, 성게를 까고 있는데 와, 손놀림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빨라요. 해산물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게가 가득 쌓여 있어 저도 모르게 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와, 이야, qué bonito, es como una estrella. 우와. 희망의 성게라고 불러주네요. 칠레 바닷가에서 성게알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와우. 오, 맛있다. 와, 한국 돈으로 이게 한 12,000원 조금 넘습니다. 이야. 입안이 바다 향기로 가득 찰 정도로 정말 싱싱했습니다. 푸에르토몬테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해산물은 연어입니다. 칠레 연어 산업의 수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죠. 와, 안에서 생선 손질한 거를 버리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레 아주다. 우와. 우와. Lo metemos dentro. 연어가 많이 팔리는 만큼 연어를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연어 찌꺼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바다 사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와. Y duerme también. 우와, 여기 이거 좀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안에 한 마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와우. 오, 저기 또 생선 가지고 간다. 처음엔 한두 마리 오던 바다 사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와. Pero te reconocen, creo. 와우. Qué tranquilos están. 아, 새? 아. 아, 새. 다른 좀 힘이 강한 포식자들한테 먹힐 수 있는 잡아 먹힐 수도 있지만 여기에 와서 그래도 이 항구에서 생선도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생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손질하고 남은 생선 찌꺼기를 처리한다는데요. 그 시간에 맞추어 바다 사자들도 이곳으로 몰려온다는군요. 재밌는 사실은 다른 생선은 거의 먹지 않고 오직 연어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사자가 정기적으로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바다사자를 보기 위해 앙헬모 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되니 바다 사자를 전부 바다로 내려보내더라고요. 이 por qué les echan afuera? Porque se hace caca. Muy cabones. 또 오후가 되면 돌려보내고 또 다음 날 아침 되면 또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또 문 열어주고. 나 cabeza salmón. 오, 제일 좋아한다는 연어 머리. 와우. 다시 시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1층에 이렇게 수산 시장이 있고 위에는 다 식당이네요. 와. 야, 이렇게 식당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네요. 호객을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가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전망도 좋다. 탱글탱글한 식감을 가진 생선, 꽁그리오 구이와 앙헬모 시장의 특산물인 연어구이, 그리고 흐린 날씨에 어울리는 조개탕을 주문했습니다. 우와. 와, 우리나라 조개탕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이 비 오는 날 뜨끈뜨끈한 뚝배기에다 또 담아줬어요. 와. 와, 홍합이 실합니다. 탱글탱글한 홍합이 안에 들어있어요. 역시 맛있네요. 이 연어랑 버터가 만났을 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떠들썩한 시장의 활기와 푸짐한 상인들의 인심을 느낄 수 있었던 푸에르토몬트. 바다 사자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다 사자가 오래도록 건강하길 바라봅니다. 이제 푸에르토몬트를 떠나 약 2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푸에르토 바라스로 갑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칠레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양키구의 호수와 눈 덮인 화산 오소르너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소르너는 빙하를 품은 화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빙하를 만나고 호수를 조망하기 위해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겨울철에 스키장으로 운영되는 여기 리프트 타는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리프트가 있는데 안 움직여요. 현재 위치에서 리프트를 타고 하나 갈아타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현재 해발 고도 1270m입니다. 저 설산이 2652m니까 와,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는데. 와. 바람이 너무 심해 스키장 리프트가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매표소 직원도 리프트 운행 여부를 미리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오소르노 화산 트레킹. 장고 끝에 오를 수 있는 데까지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와, 이런 게 바로 북파타고니아의 모습이군요. 와. 와, 미끄럽다.
그냥 흙 위에 눈이 살짝 깔려있는 정도가 아니네요. 와, 눈이 단단하게 얼어있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요.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또 몰려오고 있어요.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맑았던 날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와, 주변에 시야가 너무 가려져서 더 이상 전진을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한 파타고니아를 트레킹할 땐 겉옷을 꼭 챙겨야 합니다. 주변에 안개도 다 둘러싸여져서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날씨가, 와, 진짜 변화무쌍한데, 와, 이거 급변하는 속도가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날씨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아쉽지만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돌렸는데요.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날씨입니다. 하늘에는 해가 떴고 저쪽 서쪽편은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아래 호수도 조금씩 보이네요. 방금 눈이 내려고 바닥이 촉촉해졌을 때 다시 태양이 나니까 밑에서 수증기가 쫙 증발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와, 하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봐야겠어요. 마치 오소르노 화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 능선에 도착하니까 저기 빙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앞에 바위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푸른빛이 나는 빙하입니다. 우와, 이쪽 능선에 눈이 엄청 쌓였네요. 가다 보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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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푸른빛이 납니다.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네 발로 기어가야겠는데 여기는. 우와, 우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잊혀지고 그저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새하얀 백지 위에 그려나가는 그림처럼 완전한 자유와 몰입을 만끽합니다. 와, 멋있다.
진짜 한 폭의 그림이네요. 와. 하루에 사계절을 만날 수 있다는 파타고니아의 날씨를 제대로 경험하고 눈부신 풍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소르노 화산에서 내려와 독특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마을 프루티아르로 향했습니다. 양끼구의 호숫가에 자리한 이곳은 과거 독일 이민자들이 정착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처음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민자들, 유럽의 이민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는데 19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군데군데 스위스 마을, 독일 마을, 여러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여기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풍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독일의 어느 마을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풍경입니다. 독일 마을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표지판에서도 독일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딱 칠레 국기 옆에 독일 국기도 있습니다. 보니까 클룹 알레만, 알레만이 스페인어로 독일이란 뜻이거든요. 와, 벌써부터 사람들이 꽤 있네요. 칠레에서 독일 음식을 맛보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일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맥주죠.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과연 맛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와, 토스트 향이 진짜 기가 막히게 구수합니다. 그라시아스. 정통 독일 맥주 맛을 보고 나니 음식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독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메뉴들을 주문해봤습니다. 이 음식 자체는 독일 음식이지만 이렇게 곁들여 먹는 소스하고 우리 김치는 여기 현지 칠레 음식이고 아주 재밌는 구성이네요. 소세지처럼 보이지만 딱 잘랐을 때 당면만 빠진 순대랑 똑같습니다. 이 몰티자라고 부르는 이 음식은 독일 음식이기도 하지만 스페인에서도 많이 먹거든요. 어렸을 때 스페인에 살면서 순대 생각이 날 때 먹었던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독일 요리의 식감과 맛을 제대로 살렸더라고요. 문을 연 지 100년이 넘었다는 가게의 유지 비결은 바로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끼구의 호수의 푸름과 오소르노 화산의 새하얀 눈부심을 만끽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어질 파타고니아 여정을 그려봅니다. 아름다운 호수지구 푸에르토몬테에서 칠레 파타고니아의 보석 토레스델파인의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칠레 땅을 밟으면서부터였을까요? 토레스델파인의 국립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줄곧 이것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전망대는 도르데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르데스 델 파인의 이 산맥,
전체가 하나의 산맥이고 중간중간에 이름들이 따로 있거든요. Cuernos del Paine, 그리고 뒤에는 Paine Grande. 이게 전체가 하나 어우러져서 국립공원을 형성하는데 가장 유명한 거, 이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온 산이기도 한데 저 뒤에 보이는 게 Torres del Paine, 타워처럼 이렇게 서 있는 산입니다. 안데스 산맥이 끝나는 지점에 자리한 토레스 델 파이네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숙소는 아주 전망이 멋진 산장입니다. 저 뒤에 토레스 델 파이네, 지금은 좀 가려져 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요.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일단 입구부터 제일 중요한 지도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라구나 아마르가 바로 옆에 있는 대피소고요. 산장이고, 그리고 내일 코스는 여기서 차량으로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 미라돌 바세 데 토레스, 바세 데 토레스 전망대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칠레노 산장하고 캠핑장이 있는데 내일은 여기서 하산하는 길에 잠을 자고 나머지를 이렇게 걸어서 내려올 겁니다. 짜잔. 오늘 잠을 잘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그리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딱 트레킹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딱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보면 침대에서 살짝 가려졌지만 경치도 끝내줍니다. 국립공원 안에서는 어느 숙소든 창밖으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올라. 와.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저희는 제작진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토레스 델 파이네와 함께. Yes, wow. ¿Qué es? Crema de zanahoria. Zanahoria. 당근하고 생강이 들어간 걸쭉한 스프 되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트레킹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플레이팅까지 해줬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내일 저기 위에 토레스 델 파이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악명 높은 바람으로 유명한 토레스 델 파이네. 과연 내일 장엄한 봉우리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들뜬 마음으로 맞이한 아침, 무지개가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토레스 델 파이네가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할 채비를 마쳤더니 토레스 델 파이네가 저 아름다운 무지개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3박 4일, 1일 투어 등 체력과 일정을 고려해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그 매표소는 여러 개 있지만 이쪽 북쪽편에 있는 게 바로 토레스 델 파이네 라구나 아마르가 매표소입니다. Feliz Navidad. De dónde viene? De dónde viene? 10시까지만 여기서 입장을 할 수 있고 뭐 국립공원 다른 데를 가면 오후에도 방문할 수 있지만 이 바세 데 토레스 전망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10시 이전에 입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Muchas gracias. Bueno, que le vaya muy bien. Feliz Navidad. 안전상의 이유로 목적지에 따라 입장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면 4시간, 천천히 가면 5시간, 촬영하면서 가면 8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아침까지도 구름이 조금 끼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날이 개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강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의 땅이라는 수식어를 실감케 합니다. 저기 모래가 다 서 있는 거 보니까. 설산에서 녹은 물이 실개천을 이루어 공원 곳곳에 흐릅니다.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하려는 찰나 또다시 바람이 붑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제작진. 연신 불어오는 강한 모래바람에 눈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쓰고 있던 고글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와, 제대로 한 대 맞았네요. 파타고니아가 마침 정신 차려, 나 파타고니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섹터 칠레노 3.6km, 캠핑장까지 3.6km고 전망대는 6.8km 남았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지 않아 수월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파타고니아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돌풍이 불어서 여기 나무 밑에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와, 조금만 일어나도 바람이 엄청 불고, 와, 이 지역의 나무들이 왜 높이 못 자라는지 알 것 같네요. 와, 바람 세기에 따라 풍경이 달라집니다. 와, 이쪽 능선에 오니까 풍광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 아래 구비구비에 흘러내려가는 계곡물도 보이고 반대쪽 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쭉 제가 가는 길 끝에 설산도 멋지게 보입니다. 절벽 사이로 가느다란 외줄기 길이 이어집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아센시오 계곡입니다. 우와!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야, 여기 보면 우와! 파소 데 로스 비엔토라고 적혀져 있어요. 바람의 고개. 우와, 항상 이렇게 바람 부는 구간인가 봐. 이따금씩 휘몰아치는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제야 주변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야, 여기 강줄기도 엄청나네요. 우와, 저 힘 좀 보세요. 빙하가 녹은 물이 만들어낸 물줄기와 그 물이 흘러가며 이루는 폭포는 태고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How's the wave? Is it like this? No. It gets no. a bit more rocky. Rocky. More rocky. So kind of climbing over big boulders. Yeah. Is yeah. it more steep? Yes. Getting up yes, there? It yes. does get more steep. But just yes. the last kilometer. 오가는 트레커들에게서 남은 여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300 subiendo? Sí. Pero tenemos una reserva aquí en el chileno. Están pasando al límite de tiempo, amigo. Así que no se demoren tanto en subir, sin okay. bajar. Porque a las 4 arriba se cierra. Ajá. Ok, gracias. 토레스 델 파이네를 목전에 두고 발길을 돌릴 수는 없는 일.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밑에 초소에서 이 전망대가 4시까지밖에 안 한답니다. 전혀 그런 정보를 듣지 못했었는데 지금이 2시 55분인데 여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구간입니다. 트래커들에게 전해들었던 마지막 고비가 보입니다. 이야, 경치 죽인다. 앞으로 올라가야 할 길이 완전 너덜지대네요. 여기 계속되는 급경사에 숨이 가빠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레스 델 파이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3시 22분입니다. 3시 22분입니다. 25분 만에 날라왔습니다. 우와. 와, 상상했던 것 이상이네요. 짜자잔. 와, 엄청난 풍경입니다. 와, 특히 오늘 운이 좋은 게 토레스 델 파이네 할 때 토레스가 이 타워라는 뜻이고 파이네는 원주민 언어로 푸른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저 높은 타워를 바라보면 항상 하늘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파란 하늘까지 같이 바라보게 된다고 해서 토레스 델 파이네라고 부르는데 오늘 그 이름에 걸맞게 푸른 하늘까지 딱 세팅이 돼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거대한 바위 상군의 위엄.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마치 대자연을 지키는 성체처럼 느껴집니다. 이야, 저 바위의 하얀색이 다 물줄기예요. 저기 왼쪽 흘러내리는 게 보이고 저 가운데도 잘 보이진 않지만 계속 저 위에 눈이 녹아서 밑으로 이 빙하 호수로 흘러드는 거예요. 인간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곳 안데스 산맥 끝자락에 숨겨둔 파타고니아의 보석 같은 풍경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Canada. This is the best place I've ever been in my entire life. I've said it's better than Everest. I mounted Mount Everest my first time in like a few days. This is, like, it doesn't even compare. Look at these glaciers. Look at the water. Everything here is absolutely stunning. 칠레 사람들은 토레스 델 파이네의 아름다움에 큰 자부심을 느낀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폐에 새겨 넣을 정도죠. Es la octava maravilla del mundo. Una formación como esta es única en sí en el mundo. 칠레의 큰 자랑거리이자 전 세계 트래커들의 가슴을 막 설레게 하고 어떤 그 버킷리스트에 꼭 올라가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 돌산, 호수, 하늘 모든 게 완벽한 비율로 조화를 이룬 비현실적인 장관을 마주한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보통 산을 오를 때보다 하산을 할 때 시간이 줄기 마련인데요. 토레스 델 파이네는 길이 워낙 험하다 보니 시간이 동일하게 걸리더라고요. 반갑습니다. 37번. 여기다가 받은 티켓이 스티커인데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놔야지 다른 사람이 아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이. 이렇게. 창문도 있고요. 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두 다리와 두 발이 몹시 욱신거렸지만 큰 숙제를 끝낸 듯 가벼운 마음으로 토레스델파이네에서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은 혼자 보낼 수 없죠. 오늘 세 명이 자기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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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면서 제작진과 함께 하룻밤을 잡습니다. 이대로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을 떠나기가 아쉬워 비경 몇 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 뒤쪽에 보이는 호수도 여기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호수인데 사실 색깔이 회색 빛깔로 다른 푸른빛 나는 호수에 비해서는 좀 아름답진 않지만 이 호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유빙들 때문입니다. 가까이에서 빙하를 감상하려는 순간 와, 파타고니아에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와, 또다시 바람 세례를 맞았습니다. 파타고니아 빙원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얼어붙은 물줄기 중 하나인 그레이 빙하입니다. 넘실대는 파도와 차가운 바람, 푸른 빙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거대한 빙하가 쭉 안데스 산맥 줄기 따라서 있는데 거기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녹아서 떨어져 나온 유빙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들이 조각배처럼 넘실거립니다. 아름답네요. 마치 보석 같아요. 와, 근데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이 깎아 만든 예술품입니다. 신기한 느낌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마치 아주 오래전에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할 때, 순수할 때, 그럴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얼음 과자를 먹는 기분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와 경이를 간직한 토레스델파이네. 앞으로 파타고니아 여정에서 저는 또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우와.